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요. 오늘 일단 등급 HSE 최상위 등급이고요. 화이트 앤 탄 시트. 금액이요, 1,000만 원 중반대. 그러니까 2,000만 원대 중반대에 사실 연식키로수 짱짱한 녀석들이 나오는데 비싸다고 안 사실 거잖아요. 예. 1,000만 원은 내려야죠. 1,000만 원 중반대 연식 프로필을 맞춰서 갖고 온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매물들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프리미엄급 수입산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죠. 예, 중고차로 인기 너무 좋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금 요런 금액대에 요런 차량이 사실 씨가 말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입고가 되자마자 바로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6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0만 8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일리에서는요, 누이 없이 자체 깔끔하고요. 사고유무에 있어서는요, 판금 두고 적용됩니다. 운전석도어랑 조석 뒷도어, 단순 판금 적용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2 모델이고요. HSE 럭셔리 등급, 등급도 최상위 등급, 흰색의 탄 시트, 금액 얼마요? 1,590만 원에 10만 킬로 늘고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정말 어렵게 준비했고요. 이런 매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너무나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 1,000만 원 중반, 1,500만 원대에 10만 킬로 늘고 있는 차라고 하면 사실 인기가 어때요? 더욱 말도 안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은색 아닙니다. 화이트 색깔의 탄 시트예요. 그래서 색상 조합 맞췄고요. 연식 프로필 맞췄는데 가격까지도 너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가 예, 진짜 뭔가 중고차로 최고의 가성비를 좀 누리실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면부에는 양쪽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LED로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 안개등, 전방 센서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커버리는 이제 수입산 SUV 라인업 중에서 사실 4륜 구동 포함을 시키고요. 실내 공간이 넓게, 아주 넓게 들어가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랜드로버 차량 감가 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거의 6천만 원 후반대 판매한 이 디스커버리가 1,000만 원 중반대, 1,000만 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예, 사실 금액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감가는 제대로 먹은 예, 그런 모델이고요. 일단 전면부에는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고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A필러, B필러, C필러 쪽에 상단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블랙의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상단에는 이제 문루프 올라가져 있고 시트도 또 블랙 시트 아닙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브라운 컬러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기능까지도 올라가네요. 사운드는 메리디안 사운드까지도 올렸고 이 차가 인기가 좋은 게 일단은 이 공간 예, 공간적인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수입산 SUV가 사실 실내 공간이 좁은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고르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간이 너무 넓게 좀 잘 빠져 있고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이 시트 상태가 독일산하고는 완전 다르죠. 감성이 영국산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타이어는 잔여량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오늘 등급은 HSE 럭셔리 최상위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00만 원, 2,500만 원대 매물대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금액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대, 1,59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에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러기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이렇게 트렁크 커버까지도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까지도 있고 전동으로 올라가져 있죠. 자, 봄날에 SUV 못 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디스커버리 한번 만나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런 매물은 뭐 다른 매물 다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매물만큼은 정말 어떻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모델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 프로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 디스커버리 요거 16에 10만 킬로대 1,590이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좋아요. 10만 딱 8,500km 유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높이도 올라가져 있고 엔진 소음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급 자체도 이제 2.2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도 너무 좋고 주행 성능을 또 말할 거 없어요. 주행 성능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타보시면 뭐 이제 AS 부분 이런 것만 좀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도어 쪽에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올렸고요. 도어 락장 장치에서 메모리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올렸고요. 자,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우측에는 열선 핸들 그리고 크루즈 기능도 올렸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메뉴 버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트렁크 버튼 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상단은요 이렇게 문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원하게 아주 하늘을 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트 상태도 이렇게 엉덩이 쪽, 허리 쪽 디자인 아주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아래쪽에 또 코이 매트까지도 올려놨네요. 자, 위쪽에는 상단에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 썬팅도 이렇게 3M 썬팅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버튼식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열 시트 올렸고요. 에어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 에어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에코 버튼 IS 기능 올렸고요. VDC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까지 해서 주행 타입은 오프로드 가능한 요모드, 사막, 눈길, 빗길 다 가능하죠. 아래쪽에는 다이얼식으로 기어 세팅하시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올려놓은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정말 이 차량만큼은 정말 경쟁력 있는 매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디스커버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함께 했습니다. 1,590만원 정말 좋은 금액을 준비했고요.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